한 장당 네. 100만 원씩 해가지고 네, 200부터 시작해서 뭐 한 장당 뭐 1000만 원도 넘을 수도 있고요. 네, 불가능이 없는 가상세계다. 그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렇게 인사를 해요. 네. 네. 저는 지금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진흥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민경입니다. 원래는 소셜미디어 이제 강의를 네. 많이 하고 있었고요. 2019년도에 메타버스를 처음 제가 이제 접하게 되고 네. 본격적으로 2021년도에 네. 제가 연구하고 또 강사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메타버스를 바르게 알려드리는 네. 그런 메타버스로 성장하고 싶은 분들을 이제 인도하는 성장 가이드로 네.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그 이제 메타버스에 투자해서 돈을 버는 분을 만나봤지만 메타버스 직접 돈을 버시는 분 처음입니다. 네. 아,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좀 해주시면 설명을 좋을 것 같아요. 아, 제가 메타버스를 이제 2021년도에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네. 그다음에 강사분들을 이제 육성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교수 이제 역할을 하면서 네. 2022년도에 이제 저희가 대학교 전남 이제 도립대학교 메타버스 그 캠퍼스를 제작을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거기 안에서 입학식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맵 제작도 해드리고 네. 이제 행사 진행. 네, 네, 그리고 교육까지 하는 그런 이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거기 대학뿐만 아니라 광주여자대학교도 네. 마찬가지 30주년 개교기념일 행사에 네, 캠퍼스를 제작을 네. 해서 그때도 제작하고 이제 행사 진행에 대한 이제 컨설팅까지 이제 해드리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전문 인력 네. 강사라든지 이런 맵을 제작하시는 분들의 교육을 이제 일반인부터 학생들까지 네. 꾸준히 진행을 하면서 2022년에 정말 엄청 바쁜 한 해를 메타버스 때문에 네. 제가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메타버스를 어떻게 공부를 하시게 된 거예요? 아, 네. 코로나 때문에 네. 이제 모든 대면 강의가 사라지는 네. 거예요. 이제 저희는 대면으로 소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대면이 취소가 되니까 네. 그때 이제 비대면에 대한 교육을 조금 연구해서 비대면에 특화된 기관이 돼야 되겠다라고 네. 해서 이제 줌 화상 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그쵸. 제가 이제 네. 시작을 해서 또 줌 때문에 또 제가 힘들지 않게 네. 다른 분들은 힘들었지만 저는 정말 네, 고수익을 받을 네.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다가 네. 그때 이제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그냥 얼굴로 같이 이렇게 활동을 하는 줌하고는 다르게 네. 아바타가 가서 막 이제 활동을 하고 네. 그러니까 참여하시는 분들이 재밌게 참여를 할 수 있겠다. 와 이거 비대면 어떤 시장에서 정말 이제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뀌겠구나라고 네. 접하게 되고 그때부터 네. 좀 본격적으로 좀 알아보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엄청난 돈이 보였더라고요. 진짜 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그러니까 저도 딱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이제 다수가 모여서 뭘 한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줌이거든요. 네. 너무 간단하고 링크 눌러주면 딱 들어가지잖아요. 네. 근데 왜 이 메타버스라는 어떻게 좀 어려운 좀 이런 새로운 세계에 굳이 여기서 해야 될까 이 생각이 있거든요. 네. 어떤가요, 이거? 줌은 네. 이제 얼굴을 정말 거울로 비춘 것처럼 계속 한 장면만 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떠한 액션이나 네. 그런 부분들이 없어서 네. 긴 시간을 하게 되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 그런 활동들을 이제 아바타로 움직이면서 활동하게끔 하고 직접적으로 네. 본인들이 적극성을 띠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재미 있고 네. 그 다음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막 소통하면서 할 수 있고 네. 네, 완전히 다른 어떤 경험을 이제 하게 되면서 특히나 교육 분야 어차피 제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 교육 분야에서는 완전히 정말 이 메타버스가 자리매김 하겠구나. 그거 다양한 뭐 행사부터 내가 기획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 안에 다 놓고 네. 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겠구나라는 네. 걸 알게 되면서 엄청난 시작이라는 걸 조금 경험하게 됐죠. 그러면 만약에 제가 메타버스를 뭐 한다고 해볼게요. 네. 그럼 뭐 로그인을 일단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내 아바타가 거기에 네. 이제 약간 마치 게임 캐릭터처럼 들어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거기서 만약에 중과 같은 강의를 듣는다 하면은 네. 내가 캐릭터를 해서 어떻게 그걸 강의를 듣죠?
거의 아바타도 보이고요. 네. 줌처럼 실제 화면도 킬 수가 있어요. 아~ 카메라와 마이크와 이 모든 네.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가 움직이면서 내가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조금 줌에서는 네. 얼굴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네, 좀 부담스러워 네. 하세요. 그리고 막 세수도 안 했고 네. 막 그런 부담스러웠는데 네. 아바타가 있기 때문에 네. 카메라가 꺼져도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네, 그 안에서 저희가 음성으로 아바타가 동작을 통해서 네. 저 대신 거기에서 활동하는 걸 보여주기 때문에 오히려 카메라를 켜지 않아도 네. 어색하지 않고 재미있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참여자도 그렇고 이거를 주관하시는 분도 그렇고 네, 더 좀 시너지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뭐 강연을 하러 이제 아바타를 움직여서 가면은 네. 그 이제 클릭을 하면 그 화면이 뜨는 건가요? 네네. 아. 그리고 강연자가 화면 공유를 하게 되면 줌처럼 네. 네. 같은 공간에서 그 화면을 보고 저희가 공부도 할 수 있고 공연도 볼 수 있고 네. 또 참여자가 준비한 화면을 또 같이 이렇게 공유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줌에 있는 모든 영역이 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플랫폼도 있고 그렇지 네. 않은 플랫폼도 있는데 네. 모든 이제 거의 기본 구성 그렇게 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 되는 거는 네. 이제 그렇게 화상의 이제 화면 공유, 카메라를 통한 화면 공유, 네. 내 PC의 화면 공유, 네. 이거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나요? 뭐 이제 뭐 우리 유튜브나 네. 공부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것들은 다 네. 공유가 되고 링크로도 공유가 돼요. 다른 컨텐츠나 다른 플랫폼을 연결해서 네. 뭐 이제 2D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3D의 네.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또 가상 공간을 또 경험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거는 플랫폼의 어떤 특징에 따라서 다 틀리긴 하는데 네. 어떤 우리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이제 하자면 네. 뭐 다 가능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불가능이 없는 가상세계다. 그래요? 아니, 그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들려가지고, 뭐 메타버스의 그런 뭐 학술적인 의미나 네. 정의는 뭐 메타플러스, 버스의 네. 합성어다 이런 게 너무 많이 들었는데, 맞아요. 저는 그 작가님이 이제 직관적으로 네. 이렇게 아주 밀접하게 일을 하시니까, 메타버스에 대해서 아주 좀 쉽게 좀 와닿을 네. 수 있게 좀 정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뭐 우리가 이제 우리 현실을 초월한 뭐 가상세계라고 네. 표현을 하는데 네. 이거는 저희가 현실을 그대로 가상세계로 옮겨서 네. 이 현실 세계에서 하는 모든 활동 네. 문화, 경제, 교육 네. 이런 모든 활동이 가능한 네. 그러한 이제 가치적인 활동이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메타버스를 정의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네. 현실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하면서 더 가치는 더 높고요. 네네. 수익적인 면에서도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험치를 한 특히나 엔터테인먼트 사들은 네네. 이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고 발전을 시키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서 저도 느끼기에 네. 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한 네. 공간에 네.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되면은 작잖아요. 네. 어떤 진짜 큰 뭐 운동장이나 이런 공간을 빌리지 않고서야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나 우리가 이제 줌은 그런 공간 안에 막 5만 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할 수도 있고 네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네. 그 트래비스 스캇이 공연을 했는데 네. 예, 그 안에 뭐 1,230만 명이 한 번 공연하러 들어오는데 네. 그렇게 많은 숫자들이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한 번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들어오는 수익도 어마어마한 걸 느끼다 보니까 네. 네, 그래서 메타버스는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가상의 상상적인 부분들까지도 실현화될 수 있는 그런 세계고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저는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기차표를 산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공연을 본다거나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뭐 지금의 인터넷 웹사이트 그 주소를 받으면은 네. 충분히 가능한 거잖아요. 뭐 네, 네. 유튜브 라이브도 그냥 그 링크 받으면은 우리가 클릭하면 할 수 있고. 네. 근데 이거를 굳이 이제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했을 때 뭐 장점의 이점들이 있는 건가요? 우선은 네. 그냥 뭐 링크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네. 이제 단독으로 그냥 홀로 가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이제 2D하고 3D의 개념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3D의 어떤 형태의 부분들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메타버스를 보면서 아까 교육계에도 네. 제가 이제 아 이거 정말 획기적이다 점점 발전하겠구나라고 했지만 네. 마케팅 쪽으로도 저는 메타버스 홈페이지라는 걸 봤거든요. 메타버스 홈페이지요? 네. 네. 즉 지금 우리 홈페이지는 어떤 형태죠? 지금 기업들의 홈페이지 웹사이트죠? 웹사이트에 네. 2D 형태로 그냥 네. 네, 입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메타버스 홈페이지에 가상 공간이 네, 만들어지면 네. 우리가 뭐 유튜브나 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있는 사람들하고 그냥 글로만 소통을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아바타로 들어와서 그 공간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2D 홈페이지는 유저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네.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하게 되면 그 공간에 여러 이벤트를 하게 되면 그 공간으로 오겠죠. 우리 회사의 홈페이지로 네, 네. 그 다음에 자주 올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컨텐츠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도 좋고요. 마케팅을 하는 효과에도 네, 최고의 어떤 공간이지 않나. 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 홈페이지 때문에도 네, 마케팅 쪽으로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도 더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과 소통이 가능하는 어떤 네. 공간이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단순히 혼자만의 활동이 네. 아니라 열어놓으면 와가지고 이야기도 할 수 있고요. 그런 공간을 만나서 만들어서 그래서 네이버가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런 유튜버들하고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네. 제비라는 곳에서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네. 들어와요. 자기네들이 들어오고 싶은 공간에 시간에 그래서 또 그들끼리 모르는데 만나서 네. 이야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그런 메타버스 홈페이지 쪽인 어떤 가상 공간에 3D의 네. 3차원의 어떤 그런 이제 형태들이 만들어지겠구나. 그 시장성이 크겠구나.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제 웹사이트는 이제 우리 홈페이지를 치면은 예를 들어서 뭐 YG 엔터테인먼트 친다 하면은 들어가면은 이제 YG 소속 가수들 사진이 들어있고 네. 그 클릭하면 이제 뭔가 그 정보들 텍스트를 볼 수 있다면은 네. 근데 메타버스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공간이 생기는 거죠. 네. YG 그 메타버스 공간에 딱 들어가면은 거기에 이제 각 가수들이 아바타로 막 서 있고 네, 그 그렇죠. 아바타에 클릭을 하면은 네. 거기 또 그 가수의 방이 또 들어가고 네. 액자가 그려져 있고 네.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영상도 플레이할 수 있고 네,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게 이제. 다르긴 네. 하네요 진짜 이게 네. 그래서 네. 국내에 있는 팬들뿐만 아니라 네.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오고 싶을 때 와서 만날 수도 있고 실제적으로 팬미팅을 네. 자주 할 수 있죠. 그냥 유튜브로 네. 내가 좋아하는 네. 네, 뭐 BTS 오빠들의 네, 제가 이제 지민 오빠를 좋아하는데 네. 만나고 싶고 또 네. 이제 그렇게 하면 그 공간에 들어와서 정말 운 좋게 만날 수도 있고요. 네, 네. 왜냐면 다 부담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가수분들도 부담이 없을 거고 그리고 팬들과 더 소통할 수 있는 또 그런 이야기들을 나눌 수가 있는 공간 그러기 때문에 저는 네. 그 시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네. 좀 크게 봤습니다. 그럼 그 메타버스 맵 제작이라는 것은 네. 그 메타버스 공간을 만드는 걸 의미하는 네, 거죠? 네, 네. 왜냐하면 제일 처음 네. 출발은 이 가상 공간에 있어야지 네. 네. 네,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상 공간이라는 것을 제작을 하고 네. 그 안에 이제 아바타가 들어가서 어떤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할 건지 그런 부분들로 구축이 되니까 제일 첫 번째는 맵 제작입니다. 가상 공간. 아 그럼 저는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니까 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메타버스 관련된 뭐 앱이나 프로그램이나 네. 이런 거를 전혀 접하지 않았고 네. 또 접하지 않아도 아직까지는 사는데 큰 불편은 없어요 사실. 아니 그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작가님은 이 메타버스의 변화를 피부로 어느 정도로 느끼세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어느 정도 우리 삶에 지금 깊숙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엄청 깊숙하게 들어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정부에서 작년 네. 같은 경우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가 이제 뉴딜 정책, 네. 네, 그래서 어떤 디지털의 어떤 이제 분야에서의 혁신, 이제 우리 지금 현재 정부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이제 교육, 그 다음에 뭐 연금, 그 다음에 우리 세 가지에 대한 혁신을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발표도 하셨고, 네. 근데 그 교육 파트에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디지털 분야, 메타버스 분야로 네. 확대되고 있고요. 네. 실질적으로 제가 이제 지자체 지원 사업들 네. 하게 되면 네. 제안서에 네. 메타버스 분야라는 걸 써요. 네. 그래서 그런 걸 쓰면 좋다. 그래서 저한테 의뢰가 많이 옵니다. 같이 이 제안을 해보자. 하자. 네. 그리고 올해 네. 이건 이제 정확한지는 잘 모르지만 네.
이제 저번에 통화한 분은 메타버스 분야의 책임자로 조직 개편이 돼서 조직에 대한 개편들이 메타버스 분야 팀이 생긴 데가 많대요. 기업인가요? 아니면 지자체. 지자체.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올해 이 메타버스 분야에 대한 팀이 꾸려지는 데가 아마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네. 작년에도 그런 경험들 많이 했고 또 지자체에서 계속 그 가상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하루 지나면 나오고 하루 지나면 나오고 뭐 교육부터 제작부터 컨텐츠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것까지 계속적으로 방출이 되면서 좀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작가님이 딱 이제 직접적으로 딱 메타버스 말씀해 주시니까 뭔지 확 감이 왔어요 지금. 네. 저 같은 일반인이 오 이거 진짜 신세계인 것 같다. 그래서 나도 뭔가 메타버스 시대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으로 뭐 작가님한테 배우든 잠깐 책을 보든 해가지고. 제가 메타버스로 만약에 소득을 올리고 싶다면은 저한테는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 건가요 지금? 아, 자 선택지는요 다양한데요. 지금 현실에서 할 수 있는 거를 그대로 이제 가는데 첫 번째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 구축, 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맵을 만드는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제일 많아요. 사실. 그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를 제작하는 거. 이제 제페토로 예를 들자면 제페토로는 이제 아바타가 입는 아이템들을 제작을 하는 디자이너. 그래서 메타버스 크리에이터라고 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아니고 그런 분야를 내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배워가지고 그걸 익혀서 자기의 스타일대로 요즘은 개성 있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아바타들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판매하는 메타버스 플랫폼 자체가 우리가 맵을 제작하든 아이템을 제작하든 직접 생산을 하고 그거를 판매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플랫폼들이 저도 진정한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웹 3.0 시대로 가서 탈중앙화가 되기 때문에 누구나 동등한 입장에서 빌더를 하거나 또는 본인이 만들어온 것은 본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경제적인 활동을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그 플랫폼을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이 세계가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게 제일 중요한 조건으로 저는 메타버스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이너도 할 수 있고요. 지금 이공복님은 지금 이런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제작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바타를 가지고도 영상 제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작가라든지 아바타 웹툰 작가 또는 메타버스 웹툰 작가, 영화 제작, 드라마, 뭐 뮤직비디오 이런 것들도 제작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행사 기획자. 메타버스를 모르면 그 안에서 행사를 어떻게 기획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행사 기획하고 이제 하는 것들, 그다음에 제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를 이렇게 알려드리고 제작하는 방법, 뭐 이렇게 이제 직업으로 하실 수 있게끔 이런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활용법을 가르치는 메타버스 강사 이런 영역도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할 수 있는 직업군으로 지금 메타버스 강사님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아니 그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메타버스 행사를 기획해 주는 거, 그다음에 메타버스 가르쳐 주는 일, 그리고 맵을 만드는 일, 그리고 이제 거기에 쓰는 아이템들을 만드는 크게 네 가지인 것 같은데 일단 기획과 교육은 제가 봤을 때는 맵을 제작할 줄 알아야 되고 아이템을 그래도 어느 할 줄 아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제가 만약에 뭐 메타버스를 배워서 해보겠다 하면은 맵을 제작하든지 아이템을 좀 만드는 걸 뭐 선택할 것 같은데 이게 난이도가 어떤가요 일단? 맵 제작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아이템 제작도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그럼 맵 제작은 그럼 예를 들어 중학생도 하는데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마우스 클릭으로 하는 거예요? 거예요? 이제 그 플랫폼 안에 디자인 어떤 형태들이 다 있어요. 템플릿이나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디자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서요.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조금 전공하셨다. 일러스트라든지 뭐 3D 뭐 어떤 그런 뭐 CAD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약간만 돌려도 메타버스 분야로 뛰어들 수 있고요. 또는 게임 제작자. 그런 분들도 제가 작년에 메타버스 이제 그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 개발자들을 막 모집을 했는데 사람이 없어요. 게임 개발자들이 메타버스를 타는 거예요. 이쪽에 이제 돈이 몰려 있으니까 그래서
10년 전에 본인이 아바타 이렇게 이제 캐릭터들이 활동하는 거 네. 그거를 제작한 걸 지금 써먹은다고 그 게임 제작 그 학원 운영하는 원장님이 네.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게임 개발사들이 메타버스 쪽으로 많이 진출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 구할 수가 없었고요. 그런 디자인 파트나 컨텐츠를 제작하는 분들은 네. 조금 더 전문가적이겠죠. 우리 일반인들보다. 왜냐면 기술이 먼저 익혀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메타버스가 어떤 형태인지 플랫폼만 조금씩만 이해하셔도 이게 그냥 전문가적인 어떤 퀄리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지만 일반인들도 네.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육을 통해서 그렇게 이제 맵 제작을 해서 그걸로 수익을 얻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네. 아, 그럼 그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이제 그 아이템을 만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네. 디자인을 모르면 할 수 없죠.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 똑같아요. 맵 제작도 그렇고 네. 네. 뭐 이제 디자인 엄청나게 공부해야 된다 그러지는 않으세요. 왜냐하면 네. 내가 생각하는 네. 네, 가상의 공간이 메타버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막 네. 뭐 필요하다라고는 하지 않고 네. 그런 툴들을 익혀서 네. 만들 줄만 아시면 네. 이제 이게 경험치가 쌓여서 더 퀄리티가 높아지겠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 툴을 익히는 교육의 기간은 얼마나 보통 걸리나요? 이제 내가 그냥 간단하게 그 안에 있는 플랫폼 안에서 맵을 제작하겠다 그러면 4-5시간 가지고도 가능해요. 학생들 네. 수업에서는 그렇게 해서 본인들이 이제 창작 활동을 한다거나 하게끔 네. 해서 맛보이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수주를 받아서 네. 이걸 제작을 하려면 조금 시간들이 그쵸.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이제 틀려요. 네, 그래서 네. 어느 정도 할 건지에 따른 거는 네, 그만큼 실력이 있으면 이제 네. 그게 이제 가격이 차이가 있는 거죠. 아, 그럼 내가 만약에 저는 이제 돈을 벌려고 만약에 네. 내가 그 메타버스에 쓴 아이템을 만들어야겠다 이 생각을 가지고 네. 이제 작가님한테 5시간 10시간 교육을 받고 네.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네. 내가 힘들게 힘들게 하나를 만들면은 이게 뭐 정말 뭐 제 눈에 띌 정도로 거래가 활발한가요, 이게? 아, 이게 네. 이제 네. 그거를 제가 어떻게 거래가 활발해요라고 말씀드릴 네. 수가 없어요. 아이템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제 제페토에다가 우리가 아이템을 제작해서 이거를 이제 그 등록하고 네. 이제 판매하는 것까지 보여드리거든요. 네. 그런데 진짜로 기발한 이제 디자인을 해가지고 하게 되면 판매가 네. 갑자기 확 늘어날 수가 있는 있어요? 상황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무조건 한다 그래서 판매가 많이 되어라고는 네.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그분의 어떠한 이제 복인 거죠. 네. 그 에너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맞아서 네. 그게 이제 언제 씻는지 효과로 확 이제 매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맵 제작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본인이 그렇게 하고 그런 부분들을 블로그라든지 네. 또는 이런 이제 쿠몽이나 뭐 이런 쪽에다가 네. 광고를 하게 되면서 수주를 받아서 활동하신 분들 계세요. 실질적으로 블로그만 하셔도 네. 저희 강사님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연락을 받아서 네. 수주를 받아가지고 제작하신 분도 계세요. 아, 그러면은 뭐 이렇게 현실적으로 만약에 맵 제작의 의뢰가 들어왔다. 네. 그러면은 뭐 실력에 따라 너무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뭐 초보자가 이제 배워서 한다고 했을 때 네. 뭐 그냥 시급 얼마 정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시급으로 그냥 환산해 보면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네. 너무 어려운 얘기지만 네. 네. 시급으로 계산 안 해봐가지고 네. 그럼 사실. 보통 뭐 한 보통 그럼 어떻게 얼마짜리 단위의 의뢰가 오는 건가요? 보통 그러면 맵을 공간을 몇 개를 제작하느냐 네. 로비하고 네, 네. 어떤 이제 행사를 할 수 있는 공간 두 가지 공간을 제작해 주세요 네. 라고 하게 되면 네. 이게 그냥 이제 그 안에 있는 2D로 제작을 하실 건지 네. 2.5D라는 이제 그런 이제 책 속에 있는 아이코그램스라는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제작하실 건지 또는 3D의 어떤 공간적인 형태로까지 해서 네. 블렌드해서 입히고 싶은 건지에 따라서 네. 가격이 이제 틀려지긴 하는데 네. 이제 저희가 맞춰드려요 사실 거기에 있는 예산에 저희가 불러드리는 게 아니라 그럼 이제 그런 의뢰하시면 얼마 정도 생각하고 그 의뢰가 들어오나요 보통 네. 보통 뭐 200부터 시작해서 최소 200부터 네 최소 200부터 시작해서 뭐 한 장당 네. 100만 원씩 해가지고 네 200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이건 다 틀립니다 네네네. 이거는 네 그래서 뭐 이제 뭐 한 장당 뭐 천만 원도 넘을 수도 있고요. 네. 기술이 뭘 들어가느냐, 몇백 명의 행사를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막 틀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상황은 일단 수급이 좀 안 맞아서 네. 의뢰가 많이 들어온다는 상황이죠. 그렇죠. 이제 수요와 공급을 봤을 때 네네. 수요는 많으나 공급자가 적다. 그래서 누가 공급자로 바뀌었냐? 이제 디자인하셨던 분들이 공급자로 바뀌는 거죠. 자기네들은 전문 기술들을 네. 갖고 있으니까. 네. 그렇지만 네. 일반 분들도 그 부분에서는 같이 들어가셔도 좋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저는 그 메타버스 홈페이지 시장을 보기 때문에 네, 네. 그거를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부터 배양을 하시면 네. 많이 수주를 받지 않을까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유통회사의 메타버스 홈페이지를 제작을 해드리기도 네. 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안에서 마케팅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건지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씩 준비를 미리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